네, 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우리 상팔가족분의 소소한 신청곡 중에 방랑자 장필수 씨의 노래를 해보겠습니다. 파트가 이거 딱 두 개인데 연주법은 뭐 전주 간주는 따로 없고요. 스리핑거 형태인데 그대로 두 가지 폼이 있어요. 그래서 첫 폼을 먼저 알려드릴게요. 첫 폼은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G를 여기서 원래 노래가 1가포 G인데 이거를 두 파트로 나누는 거예요. 6가포를 놓고 D로 치게 되면 1가포 G랑 같죠. 그래서 이 상태에서 G를 잡고 4번하고 1번 줄을 동시에 치죠. 4번하고 엄지 중지로 치시면 돼요. 그 다음에 검지, 아 다시 엄지 검지가 나가죠. 그럼 3번 2번 줄 치는 거죠. 4, 3, 2가 되죠. 4하고 1번 줄 동시에 박자는 따, 아, 다, 다. 그 다음에 4번, 1번, 3번, 2번은 따, 다, 다, 다. 엄지랑 중지, 그 다음에 엄지, 검지, 엄지, 중지, 엄지, 검지가 나가죠. 셋, 넷. 셋, 넷. 자, 그 다음 A6 손 C샵이라서 여기는 3번 손이 5번 줄 4 플랫을 누르고 1번 손이 1, 2, 3, 4번 줄 전부 다 2 플랫을 누른 다음에 새끼 손으로 2번 줄 5 플랫 눌러주세요. 그 다음에 여기서는 동시에 치는 게 없이 5, 루트만. 그 다음에 5. 그 다음에 여기서 5번 줄 치고 그 다음에 3번 2번 그 다음에 5 1 2번 3번 2번 그러니까 4 5 5 3 이렇게 치겠죠. 조금 약간 원래 치는 스리핑거 스타일은 5 4 3인데 여기는 5 3 2 5 1 3이가 됐죠. 다시 이거 다시 한번 세 운지를 잘 하셔야 돼요. 운지가 좀 어렵습니다. 두 개 붙여 볼게요. 세 넷 그 다음에 B-7을 잡고 이건 좀 쉽죠. 그래도 그나마 5, 4, 3, 5, 2, 4, 3 다시 엄지로 5 그리고 반박 반 끌어주고 그 다음에 4번, 3번 엄지로 엄, 엄검, 엄중, 엄검이 되죠. 5, 4, 3, 5, 2, 4, 3 그 다음에 F샵 마이너 온 A는 여기서 그대로 1, 2, 3번 줄 E플랫, E플랫, E플랫 그 다음에 3번 손으로 4번 줄 4플랫 누른 다음에 루트로 5번 줄 치는 거예요. 이때는 5번하고 2번 동시에 또 이번엔 동시에 쳐요. 그 다음에 엄지 검지에서 4번 3번 그 다음에 다시 5번 줄 치고 1번 줄 중지 다시 4 이렇게 저, 여기서는 근데 저는 이렇게 많이 쳐요. 4 3 그 다음에 1번 줄 때는 스리핑거인데도 불구하고 스리핑거 3개만 쓰게 되는데 1번 줄 요걸로 치기죠. 그 다음에 4 3 되겠죠. 그 다음에 E마이너 온지는 간단해요. E마이너를 이렇게 잡고 요 상태에서 새끼손가락으로 6번째 3플랫 요거니까 저는 이렇게 잡거든요. 그래서 6, 4, 2 여기서도 마찬가지 6, 4, 3이 아니고 6, 4, 2를 치죠. 그 다음에 6, 1, 1 그 다음에 4, 2 6, 4, 2, 6, 1, 4, 2 이렇게 되겠죠. 6, 4, 2, 6, 1, 4, 2 자연스럽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. 그 다음 D, O, F샵은 E플랫 전체 발에다가 2번 줄 3플랫, 4번 줄 4플랫 이렇게 하시면 6번 줄 루트 돼서 6, 4, 3, 6, 2, 4, 3이 되죠. 다시 6, 엄지, 엄검, 6, 2, 4, 3 자, 요 세 마디 한번 띄워드려 볼게요. 셋, 넷 그 다음에 E7 온 G샵은 좀 어려워요. 3번 손으로 6번 줄 4플랫 누르시고 새끼손가락으로 4번 줄 4플랫 그 다음에 1번 손으로 3번 줄 2플랫 그리고 2번 손으로 2번 줄 3플랫 누르시면 돼요. 좀 어렵죠. 온지가 좀 어려워서 6, 4, 3 아, 문제가 좀 틀렸네요. 6번 줄 4플랫 그 다음에 4번 줄 2플랫 3번 줄 4플랫 2번 줄 3플랫 이렇게 순서가 약간 바뀌었습니다. 죄송합니다. 6, 4, 3, 6, 2, 4, D7 여기가 D7이 되거든요. 이거에서 루트를 E7, G샵으로 하면 이렇게 되겠죠. 그 다음에 A를 잡고 5, 4, 3, 5, 2, 4, 3 되겠죠. 여기만 3, 4 3, 4 자, 전체적으로 한번 쭉 한번 띄워드려 볼게요.
셋, 넷. 한번 더 해볼게요. 이게 이제 전주라고 볼 수 있는데, 전주는 이거하고 지랑 지 패턴하고 이제 연주법을 배울 걸 같이 두 개를 같이 치면 돼요. 실제 노래에서도 요 코드를 그대로 해서 계속 요 패턴으로 치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단 그 패턴 자체를 잊지 마시고요. 요거를 전주 부분을 계속 노래 중간 중간에 그 앞 부분에 쓰시면 되니까 그거 같이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상으로 전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번 시간에는 연주법 알아보겠습니다. 아까 전주랑라는 부분하고 외랑 같이 동시에 치면 되기 때문에 코드가 진행이 똑같기 때문에 그거 참고하세요. G를 잡고 3핀 거는 처음에 6번 줄 엄지로 치죠. 유욱 그 다음에 유욱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. 유욱 그 다음에 4번 3번 칠 때 엄지 검지 엄지 검지 유욱 4 3 그 다음에 6 2 4 3이죠. 유욱 4 3 6 2 4 3 유욱 4 3 6 이 패턴이 생각보다 어려운데 엄지와 검지 중지가 서로 교대로 엄지는 사실 스트로크 다운 스트로크이죠. 근데 검지 중지는 어때요? 올려 쳐야 되잖아요. 이거 이게 다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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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업 다운 업 다운 업이 되는 거예요. 다운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이런 개념만 잊지 않으시면 돼요. 그러면 G는 6 4 3 6 2 4 3 D온 F 샵은 D를 잡고 6번 줄 E 플랫 6 4 3 6 2 4 3 E 마이너 6 4 3 6 2 4 3 자 G7은 이런 모양이 있지만 여기서 1번 줄 안 치기 때문에 세븐 효과를 내기 위해서 4번 줄 3플랫 새끼손가락 추가하시면 돼요. 그렇죠. 그 다음 C 5 4 3 지온비 아시죠? 지온비 지온비 5번 줄 2플랫 4번 1번 2번 3플랫 3플랫 A-7 잡고 자 그 다음에 섹션이 있어요. 원래 D 에드11을 잡고 처음에 루트를 치고 그 다음에 루트하고 5번 4 5번 4번 6번 개방현 3번 개방현 그 E 플랫 E 플랫 6번 3 E 플랫 4번 3번 E 플랫 이게 경과음이 되는 거야. 처음부터 셋 넷 뭐 펴 이렇게 돼. 지금비 이슬 젖은 모습들 원래 원곡은 없는데 제가 일단 넣었어요. 이거는 그냥 전형적인 패턴이기도 하고 알아놓으면 되게 꿀 정보입니다. 이게 그 다음에 다시 또 이제 똑같이 나를 앞서가는 C 지온비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쭉 치면 되죠. 어둠이 C 지온비 내리 A마이너 7 또 지온비 C 지온비 A7 A7 잡고 5 4 3 5 2 4 3 D11 그 다음에 E마이너 B-7 C G가 되겠죠. 여기서 마찬가지로 G에서도 6 4 3 빰 빰 하고 6 4 3 6번 줄 3플랫 E플랫 기준 웃음 나는 하루 보내 D11 자 여기서 두 번째만 되면 한 번 더 쳐요. 자 그 다음에 5번 줄 치고 손 옮겨서 4번 줄 7플랫 3번 줄 7플랫 2번 7플랫 하모닉스가 하모닉스는 줄 위에 살짝만 대면 이때는 7플랫 그 플랫 쇠막대기 위를 살짝 대세요. 그럼 이제 치면서 마지막에 뛰시면 돼요. 한 줄로 한 줄씩 해서 되는데 굳이 그렇게 없이 세 개 다 눌러주고 4번 3번 2번 하루 보내고 이렇게 되겠죠. 그 다음에 다시 또 내일 오면 다시 또 똑같아요. 만나볼 디서 G7 똑같은데요. 막 넘어갑니다. 지온비 많은 것을 사랑하는 날이 올 거 하면서 이제
G가 계속 또 이제 2절이 되겠죠. 근데 이게 이 노래가 연주의 끝이에요. 그래서 이건 계속 반복되는 거, 그것만 여러분들 잘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슬리핑 건 안정되게 하면 노래 너무 재밌게 할 수 있어요. 이거. 이상으로 연주법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